뭐 하는 거야? 실을 왜 꺼내요? 진짜로 저거까지 한단 말이에요? 네, 저희 어머니 저렇게 하거든요. 삼계탕 할 때나 하는 거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저희 엄마는 면실로 고기 모양을 잡으세요.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실로 단단하게 묶어서 모양을 잡아서 삶으면은 예쁜 모양으로 삶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대단하다. 그리고 저 면실은 저거 꼭 면실이어야 돼요. 면실. 예, 한복이라고? 예, 한복집 가면 있거든요. 예. 어? 버려? 이거 이제 첫 번째 끓인 거니까 힘으로 이제 기름하고 버려야죠. 버려야 돼. 20분간. 네. 어, 어, 저렇게 떠 있고. 물론 아, 네. 민세훈 씨가 보기에 좀 아깝기도 하겠지만. 어, 그럼 그쵸, 살릴 수 있을까 살려야 되는데. 네. 근데 진짜 사고를 한번 굽는다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손이 진짜 많이 맞아요. 가요. 그리고 맞아요. 계속 지켜봐야 돼요. 네. 아, 서로 떠도 씻는 거예요? 네네네. 네. 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. 오. 고기 살 때 왜 그렇게 고민을 하셨어요? 고기 살 때. 아, 그러니까 이게 양지랑 사태가 사실은 큰 차이가 난다기보다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. 근데 저거를 삶으면은 네. 사실 육질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무래도 네. 저희 그쵸? 거 먹을 때는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경제권이 저한테 없어요. 제 아내한테 있거든요. 혹시 뭐 이렇게 카드 긁으면 아내한테 문자 띵동 가고 그럽니까? 다 가죠. 아, 진짜요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그리고 제 용돈이 30만 원이에요. 아, 비상금도 아, 없어요? 네, 핸드폰 비포함 30만 원. 아니, 그 핸드폰 비포함 30만 원이면? 포함 30이라고요? 아, 네. 진짜? 그러니까 이 예능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유일하게 터치할 수 있는 통장이 있어요. 유일하게 터치할 수 있는 통장이 있어요. 어? 제 방비. 이 양말아, 그걸 말하면 어떡해. 야, 그거 하면 돼. 아티지 않은 거야. 지금 제 방비 얘기하는 거야. 야, 그거 하면 돼. 아티지 않은 거야. 지금 제 방비 얘기하는 거야. 양말아, 진짜.